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후추나이트 앞에 중앙시장. 중앙시장 야시장 구경하면서 딱히 먹을 거 정해지진 않았어. 중앙시장 먹거리 골목이 있네. 먹거리 골목에서 먹으면 되겠다. 보자. 아 지금 눈을 안 내렸다. 아 부차들이 휴가래. 별관수 휴가래. 휴가. 그냥 뭐 식당 가가지고 먹든지 해야 되겠네. 감사합니다. 이게 이수준이 만들었잖아. 식당 가고. 새우로 이동. 아 지금 안 돼요? 네. 여기 또 줄 서야 돼? 어우 너무 줄 선다. 또 핫스파이시 몇 단계로 돼요? 중간 정도 하면 라면 정도 돼요. 거기서 막 마음대로 하시면 되세요. 아 중간 정도로 할게요. 중간 정도 맞출게요. 고추 엄청 매워 보이는데. 요즘 이제 고추 고기 좀 올라왔죠. 매운기가. 소스가 지금 단 거 들어갔기 때문에 요 정도 넣으면 지금 라면 정도 될 거예요. 받아왔다. 새우 받아왔다. 와, 밥도 나와? 안압지에 도착했습니다. 안압지. 그나마 그 야시장 같은 거 가면 꼭 파는 뭐라고 해야 되지? 구매랑 같은 거 하고 풍선하고 저기 여기서 말하는 루케포라고 하는 거 하고 엄청 팝니다. 엄청 팝니다. 전세계 최신형이죠. 전세계 최신형. 굉장히 유명한 안압지의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. 야경. 지금 9시부터 22시까지. 어른 3,000원, 어른 1,000원. 해외여행 취소자 사적지 무료 입장인데 일본 여행 같은 거 취소한 사람들 여기 와서 구경하라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할 것까지는 없는데 사진 출사지로 유명한 아가씨입니다. 사진 배울 때 장무치로 찍으면 진짜 멋진 풍경이 나옵니다. 작품 나왔어. 내가 찍은 포토존이야. 담배 핀다고 일러야지. 안녕하세요. 안에 사람들 막 담배 피고 그래요. 방송 일렀어. 담배 핀다고 일렀어. 방송분들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. 문관 월지 내에서는 흑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문관 월지 내에서는 흑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내가 일렀다. 멋지네. 내가 일렀다. 멋지네. 일러 맞췄다. 여기 뭐 간단하게 먹을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중앙시장보다 금액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. 중앙시장 6,000원이면 여기는 9,000원 정도.